절기 백로인 내일도 오늘만큼이나 쾌청한 하늘 보실 수 있겠습니다. 낮에는 오늘만큼이나 기온이 올라서 다소 덥게도 느껴지겠는데요. 다만 해가 지면 기온이 금세 떨어져서 꽤나 쌀쌀하겠습니다. 일교차가 10도에서 15도까지 크게 벌어지는 만큼 건강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.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경남 내륙은 안개가 끼겠는데요. 시야가 1km 미만으로 좁혀지는 만큼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.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. 전국적으로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고요. 또 오존 농도도 높겠습니다.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게 출발하겠고 낮 기온은 28도 안팎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. 창원과 밀양은 29도, 거제는 28도가 예상되고요. 부산도 낮 최고 28도, 김해와 양산은 29도가 예상됩니다. 오늘까지는 부산과 거제 동쪽 해안에 너울이 강하게 밀려오는 곳이 있어서 주의하셔야겠고요. 내일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낮게 일겠습니다. 추석 연휴 동안 큰 일교차만 염두에 두신다면 날은 좋겠습니다. 추석 당일에는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